그리고 요런. 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살립니다. 오늘은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 겁니다.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가 필요하겠죠? 바른 소고기예요. 바른 소고기 한 294g, 한 300g 정도 되는 가른 소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가른 돼지고기. 이거는 330g이네요. 그리고 양파 한 개와 당근 요만큼, 조금. 그리고 마늘이 한 요 정도 필요합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되겠네요. 마늘이 이렇게 필요하고, 달걀, 요거는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양파와 당근을 볶아줄 버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빵가루가 있으면은 함박 스테이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우스타 소스를 준비했고요. 우스타가 없으면 간장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준비했고, 후추,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후추죠. 오늘은 통후추를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박 스테이크에다 뿌려 먹을 돈까스 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깜짝이야. 지금 새벽 1시 46분인데 야 이거 찌그러졌겠다. 요런 넓은 볼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파를 다질 겁니다. 저번에 볶음밥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양파를 다질 거예요. 양파를 다졌습니다.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눈을 감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요 당근도 잘라 줄 겁니다. 또 당근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늘이 남았네. 마늘을 다져야 돼요. 마늘은 근데 저걸로 다질 거예요. 마늘을 여기다 일단 다질 거예요. 그리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해 봅시다. 먼저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줘요. 고기 넣고 돼지고기도 넣어요. 넣고 마늘도 넣습니다. 과감하게 넣읍시다. 넣고 그 다음 요 당근이랑 양파를 볶을 거예요. 먼저 버터를 넣습니다. 버터를 넣고요. 불은 약불. 버터가 타니까 불은 약불. 그래서 버터를 녹입니다. 버터를 녹여요. 당근이랑 양파를 볶은 다음에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워주면 됩니다. 버터가 녹았고요. 여기다가 뜹시다. 당근과 양파. 그리고 케첩도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를 못했네요. 양파를 볶겠습니다. 양파를 세지 않은 불에 볶습니다. 이게 불이 세면 버터 때문에 타거든요. 근데 불이 너무 약해도 볶아지지가 않네요. 적당한 세기의 불에 볶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 익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다 섞어가지고 또 한번 익힐 거니까 한 절반쯤 익어도 괜찮습니다. 아, 이걸 클로즈업을 못 하는구나. 이게 멀리서 봐가지고 클로즈업을 하려면은 요거를 요렇게. 수동 클로즈업. 손줌. 손줌이라고 하죠. 발줌이라고 하고. 양파를 다 볶았습니다. 양파를 다 볶았어요. 이제 이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이따가 펼쳐놓고, 식어라, 그러면 돼요. 빨리 식어라, 하면서. 요 양파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파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양파가 식는 동안에 설거지도 하고 오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식는 동안에 요거 준비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마늘까지 섞었어요. 여기에다가 요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스타 소스를 한 3스푼만 넣을까요? 우스타 소스를 한 3스푼. 하나, 둘, 두 번만 넣어도 되려나? 한 3스푼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짤지 모르니까 두 스푼만 넣읍시다. 소금도 넣어야 되니까. 넣고, 그리고 소금을 한 스푼. 한 스푼도 많아요.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어이구, 뭉치면 안 돼. 뭉치면 짜. 후추를 넉넉하게. 이 양파가 좀 식었나? 온도를 별로 식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갑을 낄게요. 어차피 곧 해야 되니까. 요거 만드는 거는 장갑이 편한데 비닐 장갑으로 하시면은 계속 손이 빠져요. 해보시면 알아요. 손이 빠져요. 그래갖고 오늘은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니트릴 장갑. 요거를, 근데 요거는 뭐 가루 같은 게 묻어가지고 한번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요거를 각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장갑을 적용하고 왔습니다. 양파를 넣을 거고요. 양파를 넣는 동시에 빵가루도 한 컵을 넣을 겁니다. 양파를 먼저 넣죠.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양파를. 이제 여기에다가 빵가루를 한 컵. 요거 한 컵이 한 200ml 정도 되거든요. 요거 한 컵이 200ml 정도 됩니다. 요거 한 컵을 넣어주겠습니다. 컵을 깎아서 한 컵을 넣습니다. 이러한 쟁반을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이제 이걸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런 숟가락으로 적당히 섞어주시고 먼저 이렇게 섞어줍니다. 숟가락으로
다음에 이제 손으로 모양을 만들 때가 됐죠. 반죽하듯이 골고루 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요. 햄버거 스테이크는 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 케찹을 안 넣네. 케찹을 넣어야 돼요. 케찹. 여기에다가 케찹을 한 3스푼? 하나, 둘, 셋. 케찹을 3스푼 넣습니다. 그 일회용 비닐 장갑으로 하시면은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집을 때마다 집고 뺄 때마다 장갑이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5쌍에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반죽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쿠킹 오일이 필요합니다. 쿠킹 오일을 이런 중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나중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쌀 거예요. 하나하나씩 싸가지고 냉동에다가 보관하면은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먹을 거고,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하나를 적당히 뭉쳐봅시다. 한 야구공? 야구공 정도? 이거를 이렇게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흐물흐물하네. 이 정도로 만듭시다. 이 정도. 여기에다가 툭! 자, 그럼 만든 거를 개별 포장해가지고 요거는 냉동에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갖고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요것만 다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 포장하고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냉동에 넣어놓을 거예요. 차곡차곡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꺼내서 먹을 때 편합니다. 그렇고 네 개니까 네 번 먹을 수 있죠. 하나는 햄버거 같은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엄청난 패티죠. 이거는 냉동에다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워 봅시다. 먼저 올리브유를 조금 밑에만 살짝 조금 올리브유를 이 정도 넣습니다. 바닥에 깔리듯이 불을 킵니다. 함박 스테이크는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 중불 이하로. 세면은 금방 타거든요. 이제 고기를 넣겠습니다. 약불에다가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에 지금 굽고 있어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저걸 덮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후에 보면은 하나도 안 타요. 하나도 안 타고 다 맛있게 익었을 거예요. 그 다음 밑에를 먼저 익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 냄새나요. 함박스테이크 냄새. 맛있겠다. 이걸 한번 뒤집겠습니다. 맛있게 익었죠? 밑에. 뚜껑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한 200ml 정도? 일단 200ml를 준비했는데, 절반만 넣을까? 일단 적당히 넣어 봅시다. 이 정도 절반만 넣습니다. 지금 저는 한 90ml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불은 조금 세게 해서 카운트다운 10분. 10분 스타트. 이거 뚜껑을 덮지 않으면은 기름과 물이 만나가지고 팍팍팍 막 튑니다. 뚜껑을 덮어야 돼. 물이 다 없어지면은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보충해 줍니다. 다시 100ml 정도를 또 넣었어요. 아, 뜨거. 깜짝이야. 돈가스, 그리고 요거는 A1. 스테이크 소스로 유명하죠. 별맛 없는데. 아우, 이거 소스로 먹긴 별론데. 아, 이거 진짜 맛이 왜 이러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이거 그냥 못 먹겠다. 진짜 아니다, 이건. 고기랑 먹으면 혹시 다를까요? 이 맛이 너무 시고 이상해요. 스테이크 소스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먹으라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대책 없이 그냥 먹으라는. 맛이 없는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돈가스, 수박, 참외. 제가 과일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살립니다. 진짜 살려요. 구독자 늘어나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1분은 맛있게 최대한 화력을 좀 키워서 최후의 불맛. 최력, 최고 화력.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불이 너무 센 것 같아. 30초. 함박스테이크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열어볼 건데요. 과연. 짜자잔. 과연 잘 익었을까요? 이렇게, 이런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비주얼.
10분 동안 구웠으니까 익었겠죠. 계란 후라이 해야 돼요. 아, 계란 후라이. 기름을 살짝 위에다가 가지고 왜 튀지? 왜 튀지? 저리 가. 뭐? 야, 왜 이래? 그게 너무 센가? 물 들어갔나 보다. 아이씨. 탔나? 밑에 까만데? 이거 아니 안 탔습니다. 탄줄 알았는데 안 탔어. 어우 뜨거. 계란 후라이가 더 무서워. 어디에 물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했어요. 그만. 물을. 잘 건져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함박 스테이크가 됩니다. 함박 스테이크 완성. 함박 스테이크 완성. 뚜뚜뚠. 함박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